날라 아 또 왔다 도로 정지한다 마랑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곳은 인천 서구 마전역 앞에 위치한 클라이밍 센터 디스커버리입니다. 자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마랑TV의 시초 태초마을 기우가 그 피카츄 받은 그런 태초마을 그때 당시에는 무려 시청자 22명을 저희가 아시안게임 스피드클라이밍 국가대표 송종석 안녕하세요 스피드클라이밍 국가대표 손종석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게스트를 불러서 운동하는 아나운서 박지혜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야피크루 운동하는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운동 좋아하세요? 네. 암벽등반 해보셨습니까? 제가 많은 운동 해봤는데 암벽등반만 안 해본 것 같아요. 와, 아 암벽등반은 운동이 아니다. 쉽게 이렇게 도전하기에는 힘든 운동인 것 같아요. 어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성이 한 분 오시면 맞잖아. 종서가! 종서가! 이제는 안전벨트를 착용할 건데요. 네 이게 지혜님 거, 이게 마랑님 거. 왼발 오른발에서 바지처럼 쭉 입어주시면 돼요. 싹 입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라이밍에도 기본 자세가 있는데 일단 네. 기본 자세 간단하게 배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등반 해볼게요. 삼지점이라 해서 몸을 삼각형으로 만드는 건데요. 양손이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왼발, 오른발 이게 기본 자세예요. 근데 여기서 팔을 구부리고 있으면 근육에서 계속 힘을 쓰기 때문에 오래 매달릴 수가 없어요. 팔을 쫙 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안 들어가요. 굽혔을 때랑 폈을 때랑 힘 소모량이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위로 올라가고 싶을 때는 팔로 당겨도 되지만 이때도 팔의 힘을 많이 쓰겠죠. 다리로 밀어주는 거예요. 다리로 밀어줘서 잡고 이제 이 잡은 손에 또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두두두두두 자 딱 가가지고 딱 밀고 만들고서 만들고서 쫙. 네, 거기서 양손 놔볼게요. 오, 쉽죠? 네. 발은 엄지발가락 끝으로 디뎌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은 네. 왼발도 올리고 네, 왼손 오른손 또 발 올리고 아니요 손 모을 필요는 없어요. 발 찍고 왼발 찍고 거기서 두 손 놓을게요. 동시에 하나 둘 셋 괜찮네. 괜찮네. 워낙 운동신경이 좋아. 네, 너무 잘하셨어요. 세게 가봐. 엑셀 밟아봐, 이제. 그럼 이쪽으로 한번 오시겠어요? 자, 박지혜 아나운서. 도전! 도전! 왼손. 오른손. 아! 오른손. 그쵸, 발 쭉 올리고. 왼발 올리고. 뽑아주잖아요, 왼손. 왼발. 그쵸, 아! 왼손 쫙 밀어서.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처음에는 무서울 수 있거든요. 좋아요, 네. 다리 미세요! 스쿼트 들어가세요! 그렇죠, 좋아요! 나이스, 오른발! 못하겠어! 발 하나 돌려보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가자, 가자! 돌리고, 그렇죠! 좋아요! 미세, 미세! 오른발 하나! 가자, 가자! 나이스! 오. 발 하나만 돌리고, 오른발도 하나만! 오. 거기 두 손! 두 손! 어? 무슨 해야 큰데? 오케이! 달려! 반대로! 손만 놔보세요! 거의 한 중간 끝에 올라갔을 땐 진짜 내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여기서 보는 거랑 진짜 올라가서 보는 거랑은 진짜 무서워.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도 처음인데 와. 20점 성공! 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30점 도전해볼까요? 30점? 자, 도전! 가자! 자, 다음 원수! 자, 이렇게 해서 자, 푸! 제가 엄벌 아니겠습니까? 종석아 너무 쉽다. 이야! 이게 마람이야! 이야! 자, 가 떨어진다! 일단 첫 소감 어떠세요? 클라이밍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근데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올라가면 무섭지만 또 한번 성취하게 되면 이게 성취감 있잖아요.
우리 종석 코치가 메인 종목이 스피드 클라이밍이에요, 그렇죠? 네.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요? 노하우는 뭐 손이 오른손이 나갈 때 왼발이 같이 그리고 반대로 왼손 나갈 때 오른발 뛰는 그냥 거랑 똑같네. 네. 제가 시범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파이팅! 시작! 에이! 저게 뭐야? 오! 사다리 훈련. 아. 보자! 시작! 오, 빨라요, 빨라! 이 정도면 15초는 거뜬하겠는데요? 빨라요, 빨라! 오, 아주 좋아요. 완등 터치만 하시면 돼요. 시작! 빠르다! 빠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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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빠르다, 빠르다! 표정 좋아지셨어. 이거 한번 보여줄까요? 자, 볼더링 드디어 왔습니다. 아까 저희가 위에서 했던 종목은 리드라는 지구력을 많이 쓰는 종목에 가깝고요. 지금 할 종목은 볼더링. 그래서 높이가 3m에서 5m 사이에 있는 벽에 같은 색의 홀드만 사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같은 색만 사용해서 가시면 돼요. 그럼 아까 위에 것보다 높이가 낮아지니까 더 쉬운 거 아니에요? 높이는 낮아졌지만 동작들이 더 과감해지고. 아, 예. 네, 막 점프하는 동작도 있고요. 저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마라톤, 이거는 단거리. 정확합니다. 아, 예. 네. 스티커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센터에서는 이 스타트 색깔에 난이도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이 제일 쉬운 코스,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파랑색, 그 다음에 빨간색, 검정색, 네, 노란색 난이도를 한번 해볼게요. 색깔은 핑크색 홀드고요. 네, 이 홀드 핑크색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완등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꼭 두 손 3초를 모으셔야 돼요. 네. 올리고 오른손 왼손. 오, 유연하세요 되게. 발 집중하고 왼손. 그렇죠. 얼루 1, 2, 3. 얼루. 얘는 코디네이션이라는 동작이 약간 있는 동작인데요. 관성의 힘을 이용해서 여기로 갈 때 나. 그 벌써 다리가 두세 번 움직였죠. 그런 힘을 이제 쓰는 동작이에요. 여기 시작을 하면 두 손 모으기가 약간 힘들 수가 있습니다. 프로스테이. 이걸 어떻게 확 밀어줘야 됩니다. 당기면 더. 네. 됐다, 됐다. 오! 우와. 고정 맞아? 네, 맞습니다. 자, 여기. 네, 여기. 해봐야 돼. 위에 엄청 좋아요, 위에. 나이스. 굿. 여기 두 손 모아야 돼요. 약간 걸친다는 느낌. 와. 와, 코브인나 클라이머. 내가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위해서. 아, 3단계까지 너무 잘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빨간색 레벨. 이 레벨로 말하자면요, 고급자까지 올라가려면 최단 기간은 보통 1년 정도 잡아요. 1년에서 그 이상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 됐죠? 네. 대박! 난 터 올래. 터! 나이스! 시작! 파이팅! 가자, 가자. 오른발 따라오고. 그렇죠. 왼발 올려야 돼요. 밀면서, 왼손 밀면서 왼발. 됐다. 하나만 가면 돼요. 발 집중하고, 더. 오른발 좀 더 가고, 잘 보시고, 딛고. 좀만 더. 좀만 더. 엄지발가락으로 딛고. 오케이. 몸 붙이고, 오른손 언더.
1, 2, 4. 말 중에 왕이라네. 검정색은요, 선수나 국가대표급 정도가 이제 연습하거나 이제 시도하는 그런 문제예요. 여기가 스타트예요. 이게 파란색인데요. 너무 많이 잡아서 이제 흰색으로 변했죠.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아, 연습, 네. 다르네요. 그래서 여기가 스타트, 발은 세 개가 있어요. 저도 이걸 한 방에 할지 못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자! 나이스! 그렇죠! 와, 근데 너무 잘한다. 그 동작이 맞아요. 발 정확하게. 여기서 오른발 찍고요. 날라서 잡으시면 됩니다. 발전대 높이다. 가자, 천천히 살짝. 나이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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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왼손 잡고! 자, 끝! 아우! 아, 너무 잘했어요.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합니다. 완전! 자, 한번 저기까지 오늘 배운 걸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천천히요. 발 조금씩만 올려요. 많이 올리지 말고. 쭉 걸고 팔 핀 상태로 가세요. 잘 걸었다. 최대한 좋은 것만 잡으세요. 발 집중하고. 클립할 수 있으면 하고. 나이스. 역시자 잘한다. 가자. 왼발짝 밀어서 고리. 대상까지는 쳐야겠다. 쳐야 돼요? 아. 네, 텐션. 아. 야, 이거 못 올라가겠다. 손 다 빠졌는데. 야, 무섭다 갑자기. 아래 보지 말자. 손 털고 초크 붙이세요. 손 털고 초크 붙이고. 무서워, 이 자식들아. 그 전환근 툭툭 쳐줘요. 드세요. 네. 그 거기서부터 더 각도가. 아이고. 야, 무서워. 야, 저거 떨어지면, 저거 떨어지면 무서워. 박수. 일단은 뭐 저는 세 번이었지만서도 네. 오늘 우리 박지혜 아나운서님께서는 처음이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용기와 그리고 또 대단한 또 그 도전 정신에 일단 박수. 근데 클레임이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던 건데 덕분에 하게 된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열심히 훈련 같은 걸 받아갖고 저도 마랑이처럼 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 되게 재밌겠어요. 우리 종수하고 우리 동생, 우리 코치님한테 일단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맞아요. 정말 열심히 한 게 전 손이 지금 다 까졌어요. 전 원래 헬스 운동을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까지거든요. 자,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까지였고요. 이곳은 디스커버리였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암벽 등반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피드 클라이밍의 손종석, 라피크루의 운동하는 아나운서 박지혜, 마오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밥.
너무 지리지 않았어요? 지렸어요. 저 본 것 같아요.